산에 갈 때는 조상원이 아닌 신의 옷을 가져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점사의 소니아 만신입니다. 좀 피곤해 보이죠? 제가 이제 중국 태산을 갔다 왔어요. 저 되게 피곤합니다. 선생님, 예. 태산에 왜 가셨어요? 아,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태산 할아버지를 모셨었어요. 근데 그때 태산 할머니도 같이 모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애동이고 그러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관만 모셔놨어요. 태산 할머니 관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태산에 가서 인사를 구하고 할머니 옷을 어떻게 만들까요? 하고 질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들 의관이 태산 할머니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아,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이제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만 얘기할게요.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가면 전물에, 전물이라는 게 뭐냐면 신령한테 바칠 수 있는 음식이죠. 약죽, 술, 종류, 뭐, 과일, 쌀, 뭐, 밤대추, 뭐, 그런 걸 많이 전물을 사고 또 신의 기물을 갖고 가잖아요. 징, 뭐, 국도 가지고 가고, 부채방울, 대신보 갖고 가죠. 예.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 기도법에는 우리가 조상을 돌 때 조상 옷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왜 신령님 옷을 안 해줘? 태산에 가면은 태산 할아버지도 계시고 태산 할머니도 계시잖아.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다 계시는데 조상만 고풀고 조상 옷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제자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법을 써요. 자. 음식은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태산 할아버지 할머니 옷은 왜 안 가져가는데? 한번 바쳐야 되잖아. 우리가 뭐 지리산을 가든 용암을 가든 물에 가든 뭐 오대산을 가든 태백산을 가든 동정왕을 가든 뭐 여러 군데의 명산들에 저는 꼭 의복을 차려 의복을 대령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의복이 없으면 예단을 드리죠. 예단이라는 게 뭐냐? 옷을 해입을 수 있는 감, 옷감. 옷감을 끊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걸 옷 해입으세요. 그런 것보다 옷을 지어서 가면 더 잘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산에 갈 때는 조상원이 아닌 신의 옷을 가져갑니다. 자,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꼭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서 정근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산에나 물에나 갈 때 그럼 옷을 지어서 가는데 좋아하는, 싫다는 신령이 어떻겠어? 그쵸? 그래서 저는 어느 산이든 어느 물이든 가든 의복을 대령을 해요. 신의 옷은 신기하죠? 자기 제자는 자기 조상은 당연히 닦지만 신이 나하고 인연이 돼서 오셔도 그분들의 옷을 가져가서 태워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은 있죠. 우리가 제자마다 다.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전물을 안 가져갈 때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제가 그러니까 신딸들을 이렇게 보면서 삼산을 돌 때. 삼산을 돌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지리산 가니까 지리산 할아버지 할머니 동자 동녀 뭐 신장 장군 산신장도 계시니까 그런 옷들을 준비를 해서 드리면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얕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 깊숙한 기도를 하셔서 이 신의 원력을 길게 가야 돼요. 길게. 그러니까 뭐 쌀 기본이잖아. 쌀, 초, 향 뭐 이런 거는 뭐 오색 뭐 오색 안 가져와도 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예단들을 준비를 해서 가시면 더 이제 훌륭하게 점수를 많이 바꿀 수 있어요.